여전히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투트랙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2차 전지 쪽인데 그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요.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반면에 제약주들은 만만하다고 얘기했죠. 오늘 제약주들 폭등입니다. 우리들 슈브레인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신일제약도 상한가를 갔고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제약주 다 폭등인데 어제 2차 전지 움직였던 흐름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매매하기 만만하고 편안하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제약주를 하라, 제약주를 하라. 제가 어제 하루도 제약주를 하라는 얘기를 최소한 30번 이상은 했어요. 제약주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는 또 공개 방송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뭐 오늘 폐업 종목으로 날아다니는 지금 우리들 제약주 좀 이따가 AS를 해드리겠지만 메디톡신 같은 경우도 메디톡스 이것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바로 9%가 나오고요. 지금 뭐 제약주들 웬만해든 그냥 장중에 얘기가 나오면 다 움직임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이제 문자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CTC바이오도 6월 8일 날에 줬던 건데 굉장히 오늘 급등해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얘도 지금 대략 한 20몇 프로 정도 지금 그러니까 만 원대 한 2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인데 지금 종목들이 제약주들이 이렇게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들 슈브레인 뭐 경동제약 그다음에 우리들 제약 대원제약 CTC바이오 지금 제약주들이 다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단 제약주만 움직이느냐? 아니요.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강한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실 별로 영향가가 없다 정도로 저는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좀 틀린 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 4%죠. 거기다 삼성전기도 4%예요. 지금 5% 지금 굉장히 지금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수가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약간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 저는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는 계속 박스권으로 둔 다음에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제약주들은 계속 뭐 밀리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고 약간 밀리면서 좀 2차 전지가 좀 싸게 내려오면 좀 2차 전지를 좀 싸게 살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강세로 인해서 쉽게 종목들이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약주들 순환매 종목들 공략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얘기는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잘 봐야 돼요. 게임주들도 어제 굉장히 좀 강했는데 어쨌든 지수는 2200과 2000의 박스권은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그 전략은 유효해요. 아직까지는 2200과 2000의 박스권이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미국 시장이 전날도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나스닥은 돌파를 했는데 다우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웃긴 거예요. 원래 나스닥이 가면은 다우도 어느 정도 27,000, 28,000원 따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이 시장이 약간 여러분들 헷갈린다라 그러면 제일 편안한 거는 제약주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IT 섹터의 2차 전지 굉장히 좋지만 조정받으면 그쪽을 사면 돼요. 싸게.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고 어쨌든 제약주는 오늘도 됩니다. 오늘도 되고 뭐 내일도 되고 그러니까 제약주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쪽에 IT 섹터와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IT 섹터의 대형주들이 지금 강하면서 움직이고 제약주들도 다 폭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공개방송 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